오늘은 무스티 아빠께서 페인트 칠을 하신대요. 아빠,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페인트 칠을 하신다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주겠니, 무스티? 자, 그럼 창고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자. 무스티는 페인트 칠이 처음이라 무척 설레었어요. 큰 페인트 통은 아빠가, 작은 통은 무스티가, 큰 솔은 아빠가, 작은 솔은 무스티가 쓸 거예요. 아빠, 우리 빨리 칠해요. 빨리 오네. 그래, 그래, 알았다, 무스티. 자, 우선 페인트를 섞어야지. 자, 무스티, 이제 울타리를 칠하렴. 무스티는 신이 나서 울타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솔로 울타리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난 페인트 칠하기 박사야. 예쁘게 칠해야지. 무스티가 울타리를 칠하는 걸 보고 토끼는 신기했어요. 낡은 울타리가 깨끗하게 변한 게 놀라웠죠. 우와, 정말 예쁘다. 저런, 토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울타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손에 페인트가 묻었잖아. 어서 지워야지. 그런데 페인트를 지우기는커녕 이젠 온몸에 페인트가 묻었어요. 토끼는 당황했어요. 무스티는 토끼를 보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그때 마침 무스티 엄마께서 토끼를 보았어요. 아줌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야, 걱정 마. 아줌마가 페인트를 깨끗이 닦아줄 테니까. 무스티 엄마께서는 젖은 수건으로 토끼의 몸을 싹싹 닦아주셨어요. 자, 다 됐다. 이제는 페인트가 다 말랐는지 꼭 확인하고서 만져야 한다. 네, 아줌마. 이제부터는 젖은 페인트 교체를 훨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스티는 페인트 칠을 다 하고 와서 토끼를 놀려줬어요. 토끼, 너 아까 너무 웃기더라. 하지만 무스티도 이제 웃을 수 없겠는걸요? 보세요. 무스티도 온통 페인트를 뒤집었었죠? 무스티, 너도 좀 씻어야겠다. 이번에는 누가 웃고 있을까요? 네, 토끼예요. 하지만 무스티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무스티는 목욕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은 페인트로 장난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페인트는 잘 안 죽어지니까요. 알았죠? 아우.